이연복 셰프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이제 연복 타임입니다. 개국 공신이죠, 우리 이연복 셰프님은. 아우, 대가죠, 대가. 이 시계대가. 이 시계대가. 우동 연예인. 자,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나오셨는데. 사장님. CEO가 나옵니다, CEO. 이렇게 NBA 나온 거죠? 사실 양과장님 좀 긴장하지 않았어요? 세 분의 이 정말 근데 대단한 셰프들이 오는데 두 분은 좀 긴장했어요. 나머지 한 분 누군지 알고 한 명은 뭐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네. 신경을 안 썼고 싸다. 이게 말이 돼요? 5천 원? 나 짜장이 궁금해. 근데 셰프님들이 드시니까 이게 진짜 신경 쓰이더라고요. 뭐 양식, 중식, 그다음 일식 이 대가들인데 저는 이제 길거리 떡볶이 대가기 때문에 우리 떡볶이 솔직히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자신 있어요. 특히 소문은 이길 자신 있어요. 여기 솔직하게 표현. 말 없어요. 이거는 좀 아니죠? 말 없어요. 이거는 좀 아니죠? 고기 이거 단무지가 제일 맛있다. 매운 떡볶이 좀 맛있다. 아, 단무지가 제일 맛있다니. 아, 저런 얘기들을 하셨구나. 이게 왜냐면 계속 쪼그려서 온 국물을 들이보니까 싱거워. 저랬을 때, 우리가 저랬을 때 왔어. 맞아, 너무 늦게 오셨어. 떡이 돌되기 직전에 오셨어. 근데 분식점에 떡볶이가 꽃인데 이게. 그러니까 소스가 좀. 그냥 사실 짜장하고 고기는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. 이게 잘 버무리면. 떡볶이집 하나도 안 드신 거세요? 너무 뻑뻑해요. 아, 너무 오래됐어. 아, 오래됐어. 저 그리고 엄청 싱거워졌어요. 오, 숙회 선생님처럼 네. 살려주시네. 아, 야, 설마. 땡큐. 설마. 좋죠. 바로 전전하고 비교해도 80% 가까이. 듬직하다, 듬직해. 아, 이게 멋있어. 저런 게 기운인 것 같은데. 손무신 안 걸리네. 내려봐요. 와, 세 분 들어가니까 갑자기 안정감이. 우리 저 세 명의 셰프님들, 만약에 이제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등으로 뽑는 그 레시피를 셰프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신다면 요 가게 사장님한테 이렇게 좀 선물로.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. 너무 괜찮아 아이디어. 진짜 괜찮을까요? 네, 괜찮아요. 우리 정호영 셰프님은? 아,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왜 혼자 하시는 거예요? 혹시 이 비법이 어디로 살까 봐. 당연한 거죠. 봐봐. 당연한 거죠. 아, 진짜요? 언제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겠네. 저 벌써 다 찍었어. 대단하다, 대단하다. 진짜 완치하다. 근데 저기 우리 정호영 셰프님하고 이연복 셰프님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요. 지금 바로 부탁을 드렸는데. 아니, 나 뭘 하라는 거예요? 어? 진짜 하는 거예요? 나랑 똑같잖아. 이거 어딨어요? 이거 어딨어요? 전영무 씨랑 똑같죠? 아니, 나보다 심하지 않아? 야, 심해, 더 심해. 근데 두 분은 그냥 원래 어디 있는지 셋 다 모르는 거예요. 자기만이야, 같은 상황이죠. 네, 양쪽으로. 그런데 요리하는 사람은 예. 긴 복회 갖다 놔도 음식이 착착착착 나와야 돼. 그렇죠. 우와, 너무 당황스럽다. 시작하신 거예요? 아, 뭘 해도 해야지. 아니,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세요? 너무 셰프님 너무 웃기지 않아? 아니, 왜 이렇게... 셰프님 뭐예요? 어찌 할 바를 몰라 해? 무슨만 보면 주방에서 생전 처음 들어가 보는 사람. 주방에 완벽하게 돼 있는데도 못하고 있어. 그렇죠. 아니, 나는 왜 재료가 없어요? 아니, 나는 도마도 없어요? 아니, 칼이 어디서 나온 거? 오늘 주방에서 일 안 한 티가 너무 나네. 뭐 뚱시렁뚱시렁거리고 왔다 갔다만 하고. 그 뭐 일상 생활이네. 예. 그렇죠. 뭐 못해도 2등은 하겠지 이 생각은 했어.
확실히 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르겠어요. 44세. 그 중식, 일식, 양식이 되기로 잖아 지금 사실. 조직거리를 했단 말이에요. 아, 너무 궁금하다. 제가. 요즘 마라가 대세잖아요. 어허, 마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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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 떡볶이 가나요? 마라 떡볶이 맛있겠다. 마라 대세죠. 아, 근데 저렇게 즉석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즉석에서 부탁드린 거거든요. 네. 어, 저거 따라해봐야겠다. 물엿, 굴소스. 아, 저거들 다 어디 있었어? 우리 서점도 못 찾았는데. 아, 어우, 벌써 맛있다, 벌써 맛있어. 아니,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지? 아, 지금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또 손님 오면 대박이다. 아, 완전 이거 바로 대박이야. 맛보는 거 아니야. 하석진한테 너무 미안하다. 처음에 온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. 이게 뭐야? 고기 볶으라, 우동 싸요. 이거 불 들어왔어? 네, 불 안 들어왔잖아. 아, 불도 켜줘야 돼, 애야? 아, 미친놈. 불을, 아니, 어디다 쌌냐고, 닭에다 쌌냐고. 아니, 닭을 빼고 삶으면 되잖아. 닭을 왜 써? 너무 준비가 안 됐어. 인성비라고 하석진한테 너무 미안하네. 아. 어묵을. 오. 우와, 고기가 저렇게 들어갔구나. 아니, 저건 다 어떻게 한 거야? 와. 어, 쉽게, 쉽게. 멋있다. 뚝딱뚝딱 만드시는 거. 정호연 셰프님이랑 이현모 셰프님은 진짜 뭐가 다르다. 아니 이게 뭐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즉석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? 우와 정 요리 안 한 티가 나죠. 아, 나 손 다칠까봐. 야, 요리사가 손 다칠까봐. 셰프가 손 다칠까봐. 장갑을 다 끼거든. 너무 어설픈데. 너무 어설픈데. 폭발도 좀 몇 번 있었어요.